3월 13일 수요일에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라틴 말로 하베마스 파팜이라고 이제 추기경이 외쳤는데, 그것은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시스턴 채플의 굴뚝에 하얀 연기를 띄우면서 We have a hope, we have a pope. 호흡이 아닌 pope이죠. We have a pope. 우리가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말을 하였죠. 76세인 홀헤이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라고 하는 남미 출신 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구의 출신인 추기경이 이제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번엔 천주교 역사상 아주 유례가 드문 그러한 현직 교황이 사임을 하면서 새로 선출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 천주교회의 역사상 266대 교황입니다. 여러분, 그 시실리의 말라키 신부의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천주교의 교황들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신부의 예언에 따르면 1400년도 초반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마지막인 세상 마지막 교황인 112번째 교황에 대해서 112번째 교황의 각 그 운명들과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꽤 흥미있게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의 112번째 그 말라키 신부의 예언에 의하면 112번째 마지막 교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전에 그 사임한 베네딕트 16세가 111번째 교황이었는데, 유례에 참 드물게 죽기까지 종신하여 교황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한 그 입장에서 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황을 111번째로 볼 것인가 아니면 112번째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디스커션을 해야 될 그런 주제가 조금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참 흥미있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이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서 1300년 만에 첫 번째로 유럽 사람이 아닌 아메리카에서, 남미에서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다 유럽계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도 그 캐톨릭 교인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남미에만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 교인 가운데 남미에만 42%의 캐톨릭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참 막강하죠. 그 지역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프란시스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1세, 프란시스코 1세 교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는 아시시의 성자로 불렸던 수도승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죠. 자기의 전 그 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수도승이 된 그 역사는 꽤 유명한 역사 가운데 하나죠.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이 로마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수잇 계열의, 제수잇 조직의 신부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꽤 괄목할 만한 일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수잇 조직이 조직된 이유는 이 반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종교개혁을 다시 교황으로 다시 이끌어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
예수회입니다. 제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제수의 역사 때문에 그 활동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개신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모든 개신교회가 사실은 교황에게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은퇴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새로운 권위로 부상해야 하는 교황권이 참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활동을 해야 할 텐데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히 나는 더 이상 건강상 이 중요한 시기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사의를 표명했고 또 그런 이제 그 배경으로 사실은 이 천주교에서 그동안 섹스 스캔들로 많은 신부들이 어린 남자 아이들을 건드렸다고 하는 이런 섹스 스캔들로 이 로마 교회가 크게 곤혹을 치러왔습니다. 또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으로 지불해 온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티칸 은행의 돈 세탁 문제,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추기경들과 또한 그 로마 교회 안의 조직 가운데서 서로 협박하는 편지들이 들어있는 바티칸 비밀 문서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이제 사임을 표명하고 새 교황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약 13억에서 15억 명 정도의 천주교인들의 아버지며 또한 지상교회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모든 가르침과 교리의 최종 결정자요 이단을 정의하고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교황으로서 다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세인트 피터스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몰려와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돼서 발표될 것을 기다리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 부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진리로 인도할 영적인 교훈자요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 선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의 한 대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의 영생을 맡기는 아버지입니다. 파파입니다. 또 그들에게 잘잘못을 가리키는 최종 결정자로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잘못하는 척결하고 정죄해야 할 이단이 누군지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산이,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에, 모든 개신교회에, 그 로마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온 개신교회에 이 사상이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받고 또 그러한 교회나 교파나 인간 지도자를 바라볼 때 마치 그들의 영생을 맡기고 그들의 신학적인 인도를 맡기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인도할 존재로서 교회나 교파의 조직이나 사람의 권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종교개혁을 했다는 많은 교회들의
그대로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교파를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해서 그들의 영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프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말이죠, 생각하고 결정하는 개인의 특권과 의무를 교회에게 맡기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가 아니라 구원은 교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를 교회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이단이면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옳다 하면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처럼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시여, 이 문제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완성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성경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종교개혁의 마지막 장식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번에 가져야 할 교훈은 아주 큰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중세기 말이죠,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나귀의 입에 있는 이빨이 몇 개인가?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그럼 신부님께 가서 물어보자 하고 이제 신부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나귀의 이빨은 약 한 40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거하게 취해 있는 신부가 이제 그 질문을 듣더니, 당나귀 이빨 36개야. 그러니까 그냥 36개가 되었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교회의 지배 아래 모든 지식의 원천을 하나님 말씀 성경이 아니라 교회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교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범람하게 되었고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풍습이 교회를 휩쓸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사업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상, 즉 교회의 조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경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만유제사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예수께 나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개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아주 정말 희석돼버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내 자신도 그러하고 내 가족이 그러하고 내 친구와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성령님께 의지한 신앙을 우리가 강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요한복음 6장 65절부터 69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도 가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모시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모시고 진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간의 육체로 싸시고 말구유의 어린 아이가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특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그들의 메시아의 자격 기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또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이 물러갔을 때 너희도 가겠느냐? 주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열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조직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가정교회에 있든지 어느 좀 어려운 지방에서 아니면 외로운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가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 가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열두 제자가 이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5천 명 이상 여러분 남자 장정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다 여자나 아이들 다 따지면 뭐 거의 만 명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부흥 집회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숫자가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왕삼자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고 기대감에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계획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주님께서 움직이시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진리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생길지언정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갈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얘기는 우리 가슴을 참 감동으로 적시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첫 서신에서 그가 믿는 자들을 어느 교회 조직이나 또는 사도 자기 자신에게로 포커스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믿는 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9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어디 인간을 추앙하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권위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어디에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교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 만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치고 남을 위해서 바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주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으며 성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남을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 주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먹고 남에게 나눠줄 수 없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그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나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의 시작과 중점이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항상 주의 종들은 또한 여기에 제자들은 항상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파워를 의지했고 그 말씀에서 선포하는 진리를 의지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내 영생과 내 생애를 다 맡기고 우리의 영적인 지도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그들은 높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성경만으로는 모토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이외에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나 신학자나 목사나 신부나 어떤 사람의 권위를 높여서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새로 선출된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유일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말씀만 강조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고 말함으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 이 베드로는 말이죠. 교회를 세우면서 그는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못을 박고 고정시켰습니다. 어떤 인간의 권위자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이 성경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입니다. 여러분 소설책하고 이 성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꽉 같습니다. 어떤 책들은 성경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보장이 잘 돼 있습니다. 인쇄도 잘 돼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3천년 전에 기록되었든지 아니면 2천년 전에 기록되었든지 그것이 언제 기록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하시고 세대가 지나가면서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언어가 바뀌면서 진리가 뒤틀리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신 그 말씀으로 옛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똑같은 진리의 선포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아있는 예수의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숨어야 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 반석 위에 떨어져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정이 부서지고 우리의 모든 소욕이 부서지고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이 부서지고 이기심과 교만함이 다 부서져 가루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초석이요 모퉁이 돌이요 바로 이분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성육신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았고 많은 자들이 보았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줄을 맞춰야 돼요. 정렬 그분에게 줄을 맞춰서 서야 합니다. 아래 위로 줄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 줄을 맞춰서 지어져야 합니다.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맞추는 일 외에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의 권위는 없습니다. 인간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산돌같이 그랬습니다. 산돌같이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판에 기록된 죽은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기록된 살아있는 마음판입니다.
마음판에 살아있는 이 신비입니다. 마음의 돌, 마음의 판. 그래서 살아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주의 계명이 기록된 경험을 해야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님께 정렬하여 주를 맞추어서 교회로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교회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이게 성경에 어떻게 말씀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것은 어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조직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내신 한 교회가 있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하기를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건 적건 주님께서 당신의 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 한 백성, 이 세상 나라들이 많고 피부가 다른 종족들이 많고 또 모이는 교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적인 조직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이라고 해서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유전적으로 흘러서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있는 이 비참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부터 생수가 흘렀습니다. 그 생수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표상한 어떤 물질이었죠. 그렇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 만들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해하지만은 그러나 그 반석은 이 베드로가 인정하고 고백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요 또한 우리의 반석이신 분으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은 중세기 동안에 암흑시대 동안에 말이죠. 종교 핍박시대 동안에 126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죠. 그때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백성을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쫓겨나고 핍박받아 흩어진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 핍박 시대에 하나님의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비젠스들과 그 다음에 정말 핍박 많이 받은 왈덴스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들의 핍박의 이야기들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순교당하고 진리 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던 하나님의 광야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믿으면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이시여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진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희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유익과 이기적인 어떤 소산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고 주님이기 때문에 따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복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풍성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타락된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할 때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진리와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될지라도 핍박하고 오해받는 대상이 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외롭고 슬픔을 당하게 될지라도 혼자라도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곡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인간의 기대를 가지고 대모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다 내어 쫓으면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슬프셔서 뒤에 앉아있는 열두 제자를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길입니까?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입장에 놓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꾸준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면 그들은 매를 맞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집이 아니고 고향이 아닌 익숙하지 아니한 곳으로 쫓겨나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사모하고 요한을 사모하고 야고보를 사모하지만은 그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즘처럼 편안한 그런 집에서 말이죠. 운명하는 그런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참한 죽음으로 핍박당해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에 목 잘려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어떤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쳐넣질 않나? 예, 그 정말 노년에 기운 없는 그 사도를 반모섬에 거의 유배시켜서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나르는 일을 시키지 않았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미워서 돌을 들어 그들을 치는 그런 입장에서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붙잡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였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훈을 보고 듣고 읽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를 때 다가오는 불이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네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가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우리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환난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꽤 심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시여,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진들은 큰 지진을 곧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요즘에 계속 쌓여오지만 아직도 붙들려 있는 그런 경제가 이제 엄청나게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어떻게 정치가 변모하고 사회가 변모해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고초당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따라야 할지 모르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 영생을 맡기고 기대하는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교회 조직의 주체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이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은 우리 생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적용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로 문자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패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가 신뢰하고 항상 의지하여야 할 우리의 반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의 권위를 절대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지식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는 아니란 사실을 이번 기회에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연구와 의견과 선택에 맡기면 구원 얻는 일에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신자들은 교회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황골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유산이에요. 개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기대를 개인들의 해석에 맡기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그것이 좀 더 지나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기록하신 똑같은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이해하도록 팽개쳐 주면 참 위험하다고 느껴요. 예? 꼭 선지자나 목사가 해석하고 말해준 대로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부인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 이거 위험하다. 예? 그냥 개인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지할 때 우린 성경 말씀을 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진리를 찾기를 사모하고 굶주린 마음으로 찾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에 신뢰를 두지 못하고 교회 조직을 의지하고 교파를 의지하고 교황을 의지하고 인간 권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누가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면 제 마음 가운데 좀 답답해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똑같은 유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영생과 하늘로 인도하는 두 인도자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영생으로 하늘로 인도하는 두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경험담을 말하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다.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놀란 장면을 볼 수만 있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친히 본 자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 위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약 한 500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험하고. 예?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거짓말 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을 위해서 말을 하다가도
죽음이 앞에 있으면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바보짓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적은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든 것이라. 또 우리에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슨 확실한? 그들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한 실제 그들이 보고 들은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은 그 당시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 기억과 그 감동이 희미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면 그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응접실에 탁자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방 속에 있고 우리 차 안에 있습니다. 요새 또 듣는 말씀들이 있어요. CD를 꼽고서 우리가 가면서 말씀을 들어요. 항상 있는 한 번 보고 들은 다음에 희미하게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건 말고 더 확실한 말씀이 항상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판에 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그것이 더 확실한 그런 증거다. 그렇게 베드로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세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영감의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예언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것은 여러분과 이 시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감동을 매일 주고 있으며 더 증가하는 힘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잊어버렸을 때 또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서 항상 우리를 높은 진리로 하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예언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영생의 반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교파나 신학자나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우리가 굴복하여 따라가겠습니까? 주어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감동하신 성령께 우리는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은 아무리 무식한 자나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찾아 주께 나오는 자들을 붙들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럴 때 우린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결단코 오래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끝마쳐야 할 종교 개혁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확실한 인도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진리로 하늘로 인도하는 첫 번째 인도자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저 사람 가만 놔두면 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나? 잘못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를 반드시 하늘로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 그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미끄러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참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에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신뢰해야죠. 성령의 역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고 두려워서 신학자들이 모든 것을 정의하고 교황이 정의하고 교회 조직과 교파가 정의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난발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이 사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누구의 가르침, 뭐 신학자의 가르침을 받고 어떤 책을 읽어서요? 아니지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대요.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감동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세요. 이 사실을 희미하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인간의 권위와 조직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성령을 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 1서에 그는 또 다시 말하기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해서 처음에 사도 요한이 세운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그 교회와 믿는 자들을 누구에게? 교회 조직에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맡겼습니다. 너희가 성령님께 너희 세계를 바치고 기름 부음 받으면 그가 너희를 다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자들이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어지럽고 마치 세상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기독교회가 하나가 되고 구교와 신교가 연합을 하고 정치가 하나가 되고 경제가 하나가 되는 하나로 글로벌 세대에 하나로 연합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권위로 끌려가면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마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영감된 글이 우리 생애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한 주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우리를 맡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세상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 인간의 권위를 높일 때 우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십자 앞에 부복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한 백성, 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추려내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인간의 힘, 파워 밑에 하나가 되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혼미한 세상에서 깨끗한 빛을 가지는 백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